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총각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싶었는데요. 드디어 왔네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채널을 접을까 고비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구독자 1000명, 3개월이면 된다 이런저런 비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구독자 늘리는 비법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을 때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1000명까지 쭉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될 쯤 구독자 이벤트 금지가 떴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초기부터 설명드리면 초기에는 저 역시 막구독으로 구독자를 늘렸습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구독자를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막구독을 열심히 하면 100에서 200명까지는 구독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급격하게 올라간 구독자는 유튜브 측에서 정확하게 속간해줍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던 구독자가 썰물처럼 싹 빠지게 되죠. 어떻게 모은 구독자인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듣보잡 채널에 구독자가 몇십 명이 갑자기 늘면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막구독은 채널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채널도 구독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비슷한 채널을 만나게 되면 서로 방문도 자주 하고 응원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같이 시작한 채널이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막구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인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나 유튜브 하는데 구독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은 더욱 그런데요. 그렇지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말 찐 구독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은 다른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주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의 친척들까지 모두 알게 돼서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유튜브의 제 모습은 제 2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들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며 볼 때마다 너무 웃기다고 하네요. 개인 SNS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아직 회사를 다녀서 블로그에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업무 관계자들이 영상을 볼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소소한 수익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네이버 TV를 활용해보세요. 사실 네이버는 검색이 기본이라 왜 구독자가 필요한지 이해는 안 되지만 구독자가 300명 이상이면 그때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막구독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미친 듯이 막구독을 하고 다니면 몇 주 만에도 300명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는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한 달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수익을 보면 그동안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 수익을 받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현타가 오는데요. 네이버 TV는 부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저에게 유튜브는 영상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줬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게 잘 만든 영상이다 싶은 동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동영상이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갑자기 확 뛰는 채널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구독자를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왠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세요 라는 느낌이네요. 제주에 유튜브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워크샵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담당자분들은 내 채널이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잘 설명하고 있느냐인데요. 보는 사람들에게 내 채널의 성격을 잘 알려야 합니다. 없다면 채널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트로를 만들어라 입니다. 인트로는 시간만 잡아먹는데 왜 필요할까 싶지만 내 채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독을 독려하는 건데요. 구독을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실제로 구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구독을 독려하지 않으면 아예 없겠죠. 내 영상은 너무 좋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구독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판타지입니다. 구독해주세요 하는 게 조금 나쁘고 너무 대놓고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구독자가 없으면 채널을 운영할 이유가 없죠. 과감하게 구독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요소는 다 사용하세요. 구독 아이콘도 만들고 최종 화면에 추천 영상도 띄우고 추천 영상 링크도 넣어주세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중간에 채널을 몇 번 접으려고 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채널이 과연 되긴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거나 퀄리티가 높은 채널들을 보면, 여기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죠.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채널을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가 많지 않았을 때이 채널 앞으로 잘될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 후에 첫 수익을 보고 현타가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네이버 TV에 이미 당한 게 있어서 현타가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영상들을 올려야겠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